못 줍니다. 사부인, 애는 제가 키웁니다. 저 서영이 결혼 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게 제가 키우겠습니다. 앞으로 아니 또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만 사부인이라고 하지 마세요. 이제 우리 그런 사이 아니니까. 사부인, 제가 이렇게 빌게요. 우리 영민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. 옛날에 안 여자가 자식을 키우고 있을 줄 꿈엔들 알았겠습니까? 저기 이거는 제안 같은 거예요. 우리 영민이 서영이 정말 사랑합니다. 서영이도 우리 영민이 죽고 못 살고요. 파혼할 겁니다. 사부인, 우리 서영이 애아버지한테 시집 안 보내요. 아무 배경도 없는 한영민이 사람 하나 보고 사이삼을 생각했어요. 근데 사람까지 이 지경이면 결혼 못하는 거죠. 아무튼 우리 이미 결정했으니까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. 사부인, 제발 우리 영민이하고 서영이 결혼하게 해주세요. 허락해주세요. 아이고. 안녕히 계세요. 잠깐만요. 혹시 카드 같은 거 없었어요? 예, 없었는데요. 됐어요. 꽃 고마워. 기분이 좀 나아졌어? 평소에 별로 안 하던 건데 달리 해줄 게 없어서 보냈어. 애쓰지 마. 기다릴게. 무슨 뜻이야? 약혼 예물 돌려주는 거야. 파혼하려면 예물도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. 민서영, 다른 말 필요 없어. 난 파혼하기로 결정했고 순서대로 하는 거야. 어떻게 이럴 수 있니? 파혼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우리가 사랑한 게 이렇게 간단하게 잘라내버릴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었니? 결혼 약속이 이렇게 가벼운 거였어? 며칠도 생각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아무것도 아니었니?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든 사람은 영민 씨야. 내 탓이야? 그래,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. 그렇지만 내 마음을 알고 내 진실을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니? 파혼이 왜 이렇게 급한데? 왜? 참을 수가 없으니까. 나한테 인내심을 바라는 건 무리라는 거 알잖아. 나란 인간이 이렇게 가차 없이 헤어져도 아무렇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어? 차라리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좋겠어. 그랬으면 이렇게 미칠 것처럼 화가 나지도 않았을 테니까. 영민 씨가 끼고 있는 그 반지도 돌려줘. 영민 씨 반지도 돌려줘. 그럴 수 없어. 피자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보관할게. 내가 갖고 있을게. 그래도 소용없어.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서영 씨 마음에 전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기다린다 말만 할게. 안 돼! 내가 먼저 나갈 거야.